안녕하세요. 썰남지TV의 썰남지입니다. 오늘은 구피의 출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는 어떤 식으로 출산을 하게 되며 또 구피치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피는 알이 아닌 새끼로 출산하는 난태생 어종입니다. 뱃속에 알을 품고 있다가 부화시킨 후에 치어를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성애가 전혀 없습니다. 치어가 태어나면 치어를 먹이처럼 생각하고 바로잡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화통을 이용해서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피는 언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의 출산 징후만 알아도 임신한 구피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로는 어항벽면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어항벽면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위를 한다. 아마도 산통 때문에 고통을 잊기 위함 같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구석에 짱 박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어미의 배를 관찰해서 엉덩이 부분이 L자 모양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면 한두 시간 안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늦어도 하루 정도면 출산이 시작되고요. 네 번째 징후로는 어미의 배를 보면 눈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징후가 보이면 바로 부화통으로 분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피치어는 난황이라는 영양주머니를 달고 나오는데 이 난황이 어린 구피치어의 먹이가 됩니다. 난황을 2-3일 정도에 서서히 소비시키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때는 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난황을 소비한 이후에는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요? 먹이는 이것이다 라고 정해진 매뉴얼은 없지만 대부분 브라인 쉬림프나 탈각 알테미안 같은 것을 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미가 먹는 먹이를 손으로 잘게 부셔서 먹이셔도 되지만 어미가 먹는 먹이와 치어가 먹는 먹이에는 소화 상태나 입자의 굵기 등 치어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치어에게 영양적으로도 좋은 브라인 쉬림프를 먹이거나 탈각 알테미안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라인 쉬림프에는 치어가 처음에 달고 나오는 난황 주머니처럼 난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어에게 영양면에서 좋지요. 물론 성어에게도 좋고요. 브라인 쉬림프는 부화한 지 24시간이면 난황을 다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화시켜서 바로바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브라인을 부화시키기 힘들어서 우리는 냉동 브라인 쉬림프를 먹이지요. 그런데 냉동하면 난황이 다 터져서 효과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영양가 없는 냉동 브라인 쉬림프보다는 번거롭더라도 바로 부화시켜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항이 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어항 안에 부화통을 넣고 일정 시간 동안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미나 성어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조금 커서 어미가 잡아먹지 못할 사이즈라도 성어와의 먹이 경쟁에서 밀려 먹이를 잘 못 먹어 자라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치어 전용 어항이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부화통에서 따로 키워주셔야 먹이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치어 사이즈들만 키우는 치어항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부화통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이건 딱히 어느 브랜드가 좋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써본 결론은 메타큐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화통을 단순히 부화시키는 목적으로만 쓰신다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지만 출산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치어들을 분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서 한참 동안 부화통 안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치어항이 없더라도 여기서 꽤 오랜 시간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치어의 숫자가 많아지면 힘들겠지만
이럴 땐 두 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큐브처럼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 확장성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구피 출산 징후와 치아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만 알아도 구피 분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세요.